싫고 작품도 싫어. 케이팝스타 시즌 5에서 뻔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기 위해 객원 심사위원 제도를 마련했는데요. 반가운 전 시즌 케이팝스타 참가자들의 모습은 물론 좀 더 다양한 시각의 심사평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런가 하면 올해도 어김없이 케이팝스타를 찾아온 레전드급 참가자들. 제작진도 몰랐대요. 동생이 굉장히 유명한 가수라고. 이하이. K-POP 스타가 낳은 스타, 이하이의 친언니부터 2년 전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던 브로디가 재도전에 나섰고요. 여심 남심 모두 사로잡은 실력자의 등장까지. 아, 일단 저렇게 생긴 콧구멍은 노래를 못할 수가 없어. 탑3까지 예상하면 됩니다, 솔직히 얘기해서.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무대, K-POP 스타 시즌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 시즌 지원자보다 10% 정도 증가했거든요. 아, 네. 또 5살 꼬마부터 나오는데요. 5살 꼬마부터 40대 5살. 아저씨까지 연령대도 다양하잖아요.